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에서는 영어로 시간 읽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읽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투환이 알려드리는 에스신멜. 와. 자, 제가 그래서 한국어로 용대 씨한테 물어보면 용대 씨가 이제 영어로 이제 말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3시 기준으로 저희가 영어로 시간 읽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시는? 3시는 it's 3 o'clock. 3시 15분은? A quarter past 3. 3시 25분은? It's 25 minutes past 3. 3시 반은? A half past 3. 3시 35분은? It's 25 minutes to 4. 3시 45분은? It's quarter to 4. 3시 55분은? It's 5 minutes to 4.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시 기준으로 해드렸지만, 각 시간에 맞춰서 적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몇 시야는, 뭐,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뭐, What time is it now? 뭐, 이런 게 있는데, 호주에서는 이 문장 말고도, 뭐, 다른 문장으로 물어보는 영어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죠? Do you have time?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직역하면은 너 시간 있어라고 들릴 수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몇 시야라고 묻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점은 항상 저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